안녕하세요. 파이스타라의 마카오초입니다. 예, 제가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포천과 철원의 경계에 있는 명성산에 와 있습니다. 일명 울음산이죠. 예, 지금 이제 등산로 초입이고요. 예, 지금 현위치 여기고요. 저는 오늘 이쪽으로, 책바위 쪽으로 해서 여기 팔각정에서 삼각봉, 그 다음에 이제 정산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는 이쪽 주황색 쪽, 어깨바 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. 코스 안내판 있는 그 시작점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왔는데, 야, 이거 초반부터 막, 여기도 보세요, 지금. 아, 뭐, 호치기에서 막아놓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. 와. 지금 주차장에서 한 1km 정도 왔고요. 시간은 한 25분 정도 와서 여기 살짝만 올라가면 아 벤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여기가 지금 명성산 2코스입니다 갑니다. 네, 방금 이정표에서 한 50m 정도 오시면 이제 또 오르막이 시작이 되고 이 위로 이제 가면 이제 시작이죠. 무한의 계단. 아, 명성산 무한의 계단 시작입니다. 와, 어, 트여요 이제. 와, 좀 가볼까. 예, 산정호수는 완전 흙탕물입니다 지금. 와, 끝내주네, 여기. 와. 지금까지 올라올 때 힘든 건 싹 날라갔습니다. 이제 리셋 됐습니다. 예, 방금 이렇게 올라왔고요.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뷰 봤고요. 올라오시면, 이런데, 옆에, 아, 엄청납니다, 엄청나. 암능이, 아.
궁예가 얼마나 했네. 아쉽습니다. 여기 좀 접근성만 좋으면 좀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. 시즌에만 오니까 가을에 억새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와서 좋을 것 같습니다. 때문에 그런지 돌아보게 됩니다. 올라가다가. 예, 지금까지 뭐 저는 대략 한 2km 정도 온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 이쪽이 이제 자인사 코스고 지금 억새밭은 이제 700m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. 계단이요? 야, 진짜 심하다 여기. 와, 대박이네. 엄청납니다 여기. 네, 억새밭 450m입니다 여기까지 대략 한 2.3km 정도 왔고 시간은 한 28분, 1시간. 1시간 30분이 좀 안 되는데 1시간 반 안에 지금 이제 억새밭 450m 이정표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. 와. 네, 지난번 잔잔한 미소님이랑 공룡 갔을 때 잔잔한 미소님 내신 거 보고 저도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. 한 20일 넘게 걸린 것 같아요, 배송이. 진품은 맞는 것 같고요. 밑에 얼음 두 개 넣어서 아직까지 시원합니다. 명성산이라고 922.6m 딱 이렇게 포천군으로 딱 이렇게 정상석처럼 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. 속으시면 안 돼요.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.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또 가야 됩니다. 어? 여기도 이게 왜 넘어져 있지? 이리로 가면 안 되나? 입산 통제 안 나요? 뭐야? 네, 수고하십니다. 여기 혹시 명성산 정상 못 올라가나요? 오늘? 예, 예. 여기 억새밭인데 오늘 여기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? 저 정상까지 못 갈 수도 있는 건가요? 네, 지금 이렇게 해서 정상 가는 길인데 여기에 지금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저기에 이제 조그맣게 현수막으로 출입 통제 그가 붙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있는 번호로 전화했거든요. 확인 좀 해달라고. 아, 예, 전화해 보기 잘했습니다. 전화가 왔고요. 18시에 여기 포사격이 훈련이 예정이 돼 있어서 막아놓은 건데 그 전에만 내려오면 된답니다. 뭐 충분히 그 전에 내려오니까.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갈 겁니다. 이게 그냥 다 가을에는 그냥 억새로 다 변한다는 거잖아요. 이렇게 저쪽까지. 저기 이따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
보이시나요? 눈을 잠깐 감았다가 딱 떠서 보면 스위스입니다. 스위스 근처도 안 가봤는데 스위스 같아요. 와, 진행이 안 돼요. 진행이 갈 수가 없어. 네, 저기 몽매를 여기서 더 잘 보이네. 대회 앞두고 지금 저기 손님 안 받아서 썰렁합니다 지금. 아, 가야 돼. 앞으로 가야 돼. 앞으로 멈추면 안 돼. 제 옆으로 지금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? 아, 삼각봉 700m 남았습니다. 야, 길구나. 1.9km가 이렇게 길어? 팔각정에서? 자, 갑니다. 아이고, 삼각봉아. 반갑다. 예, 여기 삼각봉 왔고요. 정상 아닙니다. 좀 더 가야 됩니다. 정상까지. 아, 그래도 반갑다. 아, 멀어, 멀어. 아, 네, 삼각봉에서 명성산 정상 가는 길도 이렇게 정글입니다. 아, 허리를 못 풀리지. 계속 수그리고 다니는 가지에 눈 찔릴까봐. 이거 봐, 와. 네, 이제부터 철원 땅입니다. 야, 하루에 걸어서 3시간 20분 걸어서 포천에서 철원까지 걸어왔습니다. 야. 예, 네, 삼각봉에서 350m 왔고요. 좌측은 이제 신안계곡, 이쪽은 신안계곡이랍니다. 그리고 한 100m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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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명성산 정상입니다. 923m. 아,
명성산 정상이고요.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. 거리는 한 6km 정도 나오고요. 뭐 이렇게 주변 뷰는 별로 없네요. 지금 이렇게 200인치 브라운관에 나오는 지금 이 경치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예, 밥 먹고 충분히 쉬고요. 지금 이제 2시 15분입니다. 본격적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억새밭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정상을 왜 간 거죠? 뭐 그냥 삥 둘러서 이제 억새 보고 이런데 지금 제 서 있는 여기 이런데 와서 이런데 억새 보고 여기 이렇게 뷰 보고 어? 그냥 그러면 될 걸 왜 굳이 정상을 간 거지? 아 명성산 굳이 정상을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억새까지만 와서 차라리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둘러보시는 게 이 명성산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나무 전망대. 자, 이제는 내려갑니다. 명성산 억새 바람길로 내려갑니다. 아, 여기는 뭐 어디 왔다 하면 그냥 계속 눌러 있네요.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, 여기는. 네, 산정호수까지 3.3km랍니다.
아이고. 예. 아무튼 오늘 명성산 책바위 코스로 해서 팔각정까지는 뭐 계단도 많고 적당한 육로와 적당한 암릉로가 있는데 그래도 보상이 좋아서 아우 진짜 날파리 눈으로 보상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 힘듦이나 이런 게 다 잊혀집니다. 그리고 팔각정에서 이제 삼각봉으로 해서 정상까지 이제 가는 코스는 코스 자체가 너무 밀림이에요. 정글이에요. 그래서 저도 오늘 긴 바지를 입고 왔는데 다음에는 긴 팔까지 입어야 될 것 같아요. 막 풀이랑 막 이런 그런 잡초랑 나뭇가지랑 막 이런 게 막 온몸을 막 다 건드려가지고 등도 자체도 되게 좁고요. 그래서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가을에 지금 이제 뭐 9월이나 10월쯤에 억새가 이제 열리는데 그때 오시면 저는 굳이 정상까지는 안 가셔도 충분히 억새밭에서 즐기시다가 가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. 책바위 코스로 해서 올라가시면서 여기 산정호수나 여기 또 저쪽에 몽베륵 골프장이나 이 주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억새밭 가서 억새밭 한참 둘러보시고 포인트가 많아요. 전망대 그런 데가 많아서 네, 아무튼 오늘 명성산 잘 둘러봤고요. 가을에 꼭 시간 내서 억새 열리면 그때 한번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